저 왼쪽에서 걸을 거고요. 네. 야차가 오른쪽에서 걸어주세요. 네. 가운데 우리 하재숙 씨가 네, 걸어주시고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야차한테 가서 길을 막으려고 그러면 막아요. 먼저 막아주세요. 아. 네. 제가 한번 도와드려볼게요. 저 재빠를 수 있을까? 행숙이가 야차 몰이를 시도할 때마다 바디 블로킹 시전. 습 안 해도 돼요. 몸으로만 막아주세요. 네. 지금도 조금 더 시야 쪽을 딱 가려주세요. 충분히 가라앉힐 때까지. 오케이, 클릭하고 살짝만. 오케이, 이걸 반복해볼 거예요. 바디블로킹은 흥분도를 낮추고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건데요. 뒤로 빠져볼 거예요. 네, 지금이죠.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야차에게 가다가도 재숙 씨가 막으니 금방 돌아서는 녀석. 얘는 똑똑해서 몇 번 안 된다라고 알면 안 할 것 같아요. 재숙 씨의 바디 시그널을 읽고 야차에 대한 집착이 확실히 줄어든 모습인데요. 속도가 좀 있어서.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재숙 씨의 블로킹 없이 평행 산책까지 하는 두 녀석. 나 여기서 풀어주면. 근데 나란히도 간 적 없어요. 야차가 냄새 맡으면 껴야 되고. 우리 좀 이따 풀어줄 수 있는 데서 한번 풀어봐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의 평화를 깨는 설 전문가의 한마디. 과연. 행숙이의 줄이 풀린 상태에서 야차는 산책다운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행숙이가 야차를 막으면 아까처럼 네, 블로킹 네, 그럼 야차 옆에만 있어주시면 돼요. 네, 할게요. 안전한 거죠, 여기? 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야차한테 붙을 것 같을 때만 하세요. 통제가 없는 상태가 되니 다시 깨어난 양물이 본능. 오늘 배운 건 벌써 다 잊었는지 야차 주변만 맴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재숙 씨. 눈치 본다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앉아. 기다려. 조금 피해보자. 살며시 시야를 열어보는데요. 야차에게 돌진할 줄 알았던 녀석이 기다립니다. 행숙이, 이제 감 잡은 거야? 이제 야차가 옆에 있어도 보호자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도 정말 너무 신기해요. 오늘 교육의 최종 단계. 야차의 줄까지 푼 상황. 관심 없어, 어머머머. 야차의 움직임에 자극받지 않고 제대로 산책을 하는 녀석. 근데 들어서는 가장 관심 없어요 지금. 행숙. 그렇지.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콜백까지 보여줍니다. 응. 간식까지 나눠 먹는 이 아름다운 광경. 옳지. 아, 웬일이야. 가자. 행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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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우와, 이렇게 산책하면 언니가 너무 행복하지. 애들 냄새 맡고 놀아. 본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오늘. 지금처럼 한다면 남은 네. 견생이 더 행복해지겠죠? 좀 어떠셨어요? 교육해보니까? 전 사실 하루로 어떻게 되겠냐라는 네. 의심이 아주 컸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럼 그렇게까지 훈련이 쉬우면 다 누구나 걔랑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낼 수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 오셔도 아, 진짜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 꾸준히 하면 정말 더 행복하게 저희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이 되면 이런 행동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행복이죠. 정말 100번, 1000번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마음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쉴 때도 좀 더 노력해 보려고요. 누구보다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배우 하재숙 씨. 지금처럼 앞으로도 행숙이와 더더더 행복하세요.